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 할 게임. 자, 여러분들 프리스메이커 뽑고요. 네, 여러분들. 자, 제가 이 게임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해보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프리스메이커 4, 네, 공주 만들기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끊겨요. 네. 마법석을 촉매로 하는 마법 증폭 기술의 발명. 자, 성은 실시고요. 네. 성은 실시고. 자, 그리고 이름은 한은행. 네, 한은행으로 할게요. 아까 나왔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한은행 해주고. 그러던 너는. 생일은 7월 7일로 해주고, 그리고 혈액형은 B형이었죠. 자, 그리고 나이는 30살, 그리고 10월 하나 둘씩 마족의 숲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이거 영상 건너 뜨면 안 되는데. 영상 봐야지. 네,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마법석을 촉매로 하는 위에 이거 오프닝 보고 계세요? 발명. 그것은 인류에겐 혁명과도 같았고 왕국은 폭발적으로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족의 숲에서 마법석의 대광맥이 발견되었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주. 이름 룰렛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아까 나온 걸로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요. 성역을 침범당한 마왕 마족을 이끌고 왕국으로 침입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왕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들어오신 거예요. 없었다. 딱 시작할 때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맹한 마검사가 마왕의 진영으로 정립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마왕을 설득하였고 마족을 물러가게 할 수 있었다. 이게 나야? 왕국은 구원받아. 내가 이 세계에서는 금발에다가 내 장발이었네? 그녀와 난 수많은 모험을 함께한 동료. 이 세계에서는 여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예 그건 아니고요. 50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의 이름 짓는 거 보셨잖아요. 그녀를 찾는 일에 전념했다. 이름 짓는 거 보셨잖아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 사람들도 그녀를 잊게 됐다. 방금 고블린 아니고요. 고블린 얘기하지 말래니까. 너무하네. 구조대의 동료들도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나는 어느샌가 혼자 남게 됐다. 그래도 난 계속 그녀를 찾아 헤맸다. 기억 속에 있는 이자벨의 역시 나구만. 저 한 여자만을 딱 바라보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였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였다. 고요한 숲을 구조해줘 맞는 말 말하는 것. 지치고 지쳐 몽롱한 상태의 내 앞에 돌연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가 나타났대요. 십몇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무 지쳐있어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눈앞에 한 마족 소년이 어린 나이를 안고 서 있었다. 나는 그녀와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제 아이예요. 부탁드려요. 이 아이를 야, 아니, 안 본 사이에 누구 딴 남자랑 만나가지고 또 애를 갖다가 낳았어. 정신이 들자 난 마족의 숲 바깥에 서 있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완전 주인공 개호구네. 지금 보니까 난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NTR에다가 완전 개호구인데. 내 옆엔 남의 남자의 딸을 갖다가 어색하게 날 바라보는 아이야. 와, 난 결심했다. 당하당했네 진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겠다고.
왕국으로 돌아간 날 한국어로 들어야죠. 한국어가 뭐고 아니니까. 그 대신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한 채 부탁했다. 한 채 부탁했다. 야, 아니 집 부탁할 거면 돈도 좀 부탁하라고. 시작부터 농사 짓지 않게 좀 그것 좀 해주지. 아. 자, 여러분들, 자, 당신의 성 신 그리고 딸의 이름 한은행. 아까 전에 룰렛 굴려서 나온 거죠, 이게 다. 네, 룰렛 굴려서 나온 거 그대로 하고요. 딸의 생일은 7월 7일. 딸의 혈액형은 룰렛 굴려서 나온 거 B형. 그리고 당신의 생일 제 생일이죠. 자, 그리고 당신의 나이, 네, 제 나이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고슈징 사마 히즈지노 큐브데스. 아가씨는 오늘도 갱키데스. 아가씨도 어느새 많이 자라셨군요.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키우기 어려운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질풍노도, 즉 사춘기가 온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안층도 신경 써서 양육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가씨, 향후 양육에 대해 상담하실 일이 있으신지요? 예? わかりました! それでは! どうぞ! 큐브는 한은행을 데리고 올 때 집사로서 주종 계약을 했다. 그 계약은 바로 딸의 행동을 지켜보는 일,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나에게 거짓없이 보고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큐브 눈이 부담스럽다고요? 아, 그래요? 큐브가 언제부터 키사쿠가 됐다고요? 자, 그런 때가 오더라도 자신의 복잡한 처지를 받아들이고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반드시 훌륭한 어른으로 키울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은 딸을 위해 존재하니까. 아빠, 안녕.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요. 그래. 아빠도 같이 화이팅해요. 넷. 그러자, 고슈징 사마.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면은 일단 먼저 여러분들 바로 이 게임의 특징인 네, 쓰다듬기. 아빠가 사주신 물 너무 좋아. 나 아무것도 안 사줬는데? 자, 쓰다듬는다. 네. 자, 쓰다듬을 곳을 터치해주세요. 네, 제가 직접 가가지고 쓰다듬어 줄게요. 네. 아, 나라. 따라갔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겠죠, 이렇게? 아, 아빠 손 따뜻해요. 오, 손이 따뜻하대요. 와, 내 손 따뜻한 거 어떻게 알고? 좋은데? 그런데 진짜 막 내 딸의 머리카락이 느껴지는 것 같아. 자, 일단 그러면은 시작했으니까 바로 샵에 가가지고. 샵에 가가지고 옷가게 가야돼요. 수족냉증 아니냐고요? 아니요. 네. 저는 네, 손은 좀 따뜻해요. 발은 좀 차가운데 손은 좀 따뜻합니다. 아니다, 손도 차갑구나. 저 수족냉증 맞는 것 같아요. 네. 수족냉증은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또 네, 땀도 많이 나요. 그래서 땀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손발 엄청 시려하긴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두 개 사주고 알바 농장일을 갔다가 농장일을 두 번 해주고 휴식 한 번 해주고요. 저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밖에서 야방하거나 이럴 때 손발 진짜 엄청 차가워가지고 진짜 깨질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하는데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오늘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제대로 일했다.
일단 제대로 일하는 거는 솔직히 상관없고 체력을 좀 올려줘야 돼요 일단은. 이걸 함으로써 돈도 벌고 돈도 조금씩 벌어주고 체력도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어디로 갈까. 자 외출 일단은 성에 한번 가보고요. 요 오조짱 지론이야 나도 고도다. 난노 요다. 예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아 특이한 아이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히 만날 수 없단다. 성내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거나 연줄이라도 있어야지. 정말 안 돼요. 열심히 자신을 갖고 갈고 닦아서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해보거라. 그리고 꼬마 아가씨는 아직 예법 수련이 부족하구나. 예법 교실에 다녀보면 좋을 거야. 위치를 알려주지. 오. 자 예법을 배울 수 있게끔 됐네요. 이게 프리스메이커 4는 좀 특이한 게 외출을 해가지고 이런 데 돌아다녀야지 이제 어디 뭐 네, 공부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장소가 열려요. 이 나라에서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잖아. 물고기를 날로 먹는 게 좋아. 뭐 표정이 이상해졌네. 먹으면 맛있다니까. 오 스시? 스시를 먹나 보구만. 자 그리고 우리 버나가도 한번 가볼게요. 뒷골목에서 점술사 가게를 열고 있다. 자 무시. 이래서 뭐하고 있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사탄은 딸이 미연씨. 네. 일단은 네 이거에 딸하고 결혼하면은 네 그때 진짜 오우야 진짜 네 장난 아닙니다. 일단 엔딩을 한번 보면은 네 집사 큐브하고 아빠하고의 생활을 갖다 볼 수 있고 이게 PC판하고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후일담이 좀 후일담을 스토리로 갖다가 약간 미연씨 선택지 고르듯이 약간 네,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더빙이 돼 있죠. 이렇게 한글 더빙이 돼 있다는 거. 두 가지가 네 DS 버전의 네, 스페셜 에디션 버전의 장점이에요. 자 이번에 어디 쓰다듬을까 보자. 이번에는 한번 네 자 손을 한번 만져봅시다. 손을 네 응? 아빠 왜요? 왜 안아주실 거예요? 와 아니 안 안아줄 건데. 자 이렇게 손 한번 만져주고요. 쓰다듬는다 좀 변태 같다고요. 아니 딸한테 지금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고 딸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자. 바캉스 가줍시다. 쓰다듬는 게 아니라 더듬는 것 같다고요? 더듬는 거 아닙니다. 자, 체력이 어느 정도 올랐죠? 자 같이 놀아줍시다. 아빠 여기 오늘도 인간계는 평화롭대요. 휴 정말 덥네요. 정말 참기 힘든 더위입니다. 이 더위가 아가씨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 아 그러고 보니 아가씨는 여름 옷을 갖고 계시죠? 옷 좀 갈아입으시죠. 야 뭐야 큐브 내가 갈아입혀줄게. 큐브 이거 그리고 왜 대화창에 왜 이 하트 모양이 나오는 거야. 야 어린 여자아이의 옷을 갈아입혀주는데 하트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큐브 이거 의심해봐야겠는데 이거. 큐브 이거 집사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겠지? 자 쓰다듬어 줍시다. 이번에 어딜 쓰다듬을까. 이번에는 네 한번 네 입가를 한번 네 쓰다듬어 볼게요. 오 재밌다. 웃겨. 자 인사도 한번 해볼게요. 아빠 좋은 아침. 오늘 아침밥은 뭘까. 자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다정한 우리 아빠. 딸은 아빠가 너무 좋아해. 이거 몇 살이 더빙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성우 더빙하신 분 몇 살일까요? 나도 참가 나이가 됐으니까 아빠도 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일단 세이브 해줄게요. 여기다가 35세 30살 넘었을 것 같다고요? 설마요? 네. 자 농장일에 미친듯이 띄워줄게요. 좋아 좋아 미친듯이.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한번 해줄게요. 다정한 우리 아빠. 나도 착한 아이가. 도덕심이 떨어지는데?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왜 도덕성이 도덕심이 떨어져? 이게 아빠하고 친해져가지고 도덕심이 떨어지는 거야 설마? 어허 게임이 이상하네 이거. 아빠하고 친해지면 도덕심이 떨어지나봐요. 자 일단은 바캉스 한번 또 가지고요. 네 미친듯이 농장 띄워주고 바캉스 가지고 악마 만들자고요. 일단은 오늘은 프린세스 엔딩 보고 그래 한 다음에 내일은 그거 볼 거예요. 아빠와의 결혼. 이 게임은 아빠의 결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엔딩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제 후회담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제 신혼 라이프 즐기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와 진짜 오우야.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시집을 하나 사줍시다. 시집 하나 사줄게요. 야 너무 비싸다 나머지. 우와 고마워요 아빠. 오늘 엔딩은 술집 알바 내일은 호스티스. 네? 이것도 약간 네 그런 주점 쪽 엔딩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바캉스 분정하다. 하늘과 물이 붙어 있네. 아, 차가워. 아빠 여기 여기. 자, 아빠 여기 여기 하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물에 손을 담근다. 갑자기 물을 뿌린다. 함께 모래성을 쌓는다. 제가 볼 때는, 네, 물을 뿌려가지고, 네, 따라갔다가 한번 적셔볼게요. 네, 물을 뿌려. 근데 이거 갓겜입니까 이거? 저는 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성우가 너무하다고요? 성우가 왜 너무해요? 자 인사 한번 해볼게요. 아빠 좋은 아침. 오늘 아침밥은 뭘까? 자 쓰다듬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어디 쓰다듬을까 여러분들. 네 이번에는 네 어깨를 네 쓰다듬어 볼게요. 어? 아빠 왜요? 저 아프지 않아요. 아 아프지 않아? 자 그리고 일단은 네 8월
자, 또 바캉스를 또 가줄게요. 네, 바캉스를 또 가. 바캉스를 한번 또 가. 체력을 미친 듯이 올려주고 바캉스를 가요. 아, 채팅, 카카오 채팅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저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모티콘을 썼는데 채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모티콘이 안 뜨니까. 자, 매력이 쭉쭉 떨어지고 있죠? 자, 또 물을 뿌려줄게요. 물을 뿌리면은 체력이 올라가요. 네, 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체력을 일단은 좀 많이 많이 올려줄 거예요. 뭐야, 근데 왜 업보가 1 올라가 있냐? 뭐지? 내가 뭐 이상한 짓 시켰나? 아니, 업보가 1 올라갈 리가 없는데? 왜 업보가 올라갔죠? 오, 막 돈 들어오죠? 개꿀. 자, 일단은, 추가된 거 줄게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 치맛자락을 갖다가 한번 네, 쓰다듬어 뭐 줄게요. 간지러워요. 이제 그만. 쓰다듬는다. 어퍼가 왜 생겼지? 자, 일단은 오늘부터 왕궁이 주최하는 수확제입니다. 수확제는 농사의 수확이 끝난 이 시기에 열리는 나라 전체의 축제로서 한 달에 걸쳐 행해집니다. 이동안은 아르바이트나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축제이므로 아가씨와 함께 가시죠.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Yes! Here we go! 네, BTS 버전, BTS 버전. 와, 아빠! 여기 사람도 많고 활기가 넘치네요. 오조장! 이거 하나 어때? 고마워요. 우와, 멋있겠다. 아빠, 저거 사주세요. 에? 저기 얼마죠? 아, 고마워요, 고마 아가씨. 고마워요, 아빠. 응? 맛있다. 다음은. 맞다, 아가씨. 수학제에서 세 가지 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선수들이 나와 서로 실력을 겨루죠. 어떠세요? 미래를 위해 견학해 보시겠어요? 그래, 재미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정보 볼 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가씨? 아빠, 어떤 걸 보러 가는 게 좋을까? 자, 어떤 걸 보러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자, 바로 예술제를 보러 갈게요, 예술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좋아하실 그림이나 조각들도 있으니 심심하진 않죠. 와, 재밌다. 하루 종일 봐도 안 졸리겠어. 다행입니다, 아가씨. 그럼 슬슬 시간도 됐으니 무슨 대회 보러 가실까요? 우와, 다들 그럼 다 보러 가네? 아빠, 다음은 누가 이길까요? 넌 저기 저 큰 사람 강해 보여요. 어? 아빠는 다른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가? 키도 작고 제법 같은데. 시작다워 벌써 무시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와, 정말 저 작은 사람이 이겼네. 굉장히 아빠 말대로야. 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재밌다. 아빠, 아빠. 나도 저 사람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자, 저 사람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될 수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네, 여자다운 게 좋다고 할까요? 대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프린세스를 만들 거니까 네, 여자다운 게 좋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시다. 아빠처럼 되고 싶은데. 거의 안 된다고. 아빠처럼 되면 큰일 난다고.
아빠처럼 되면 큰일 나. 네, DS 버전. DS 버전. 그럼 아가씨, 다음 시합이 시작됩니다. 아, 응. 힘내라, 힘내라. 일러스트가 파랜드 감성 비슷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파랜드하고 비슷한가? 모르겠네요. 이리 오너라! 어? 손님인가? 큐브는 없나 보네. 예? 누구세요? 오, 너네 이 집안 사람인가? 어? 그런데... 너희 부친을 불러다오. 기사 토르바즈의 딸 리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결투를 신청하러 왔다. 결투라니 우리 아빠랑 네가? 자, 결투를 신청하러 왔대요. 없는데. 이거 봐, 리제하고 결혼 이런 건 없나? 그럴 리 없잖아. 그럼 그렇다면 네가 그 딸이라는 거군. 응. 그렇군, 한은행. 그럼 너는 강한가? 저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난 이름? 흔하지. 이름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 아, 안녕하세요. 좋아, 그럼 너 내가 단련시켜주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강한 녀석이 약한 녀석을 단련시켜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셨고. 뭐라고? 자, 또 오겠대요. 아, 여기 잠깐만. 와, 가버렸네. 도대체 뭐지 쟤? 자, 또 쓰다듬어 줄게요. 네. 간지러워요. 이제 그만. 좋구만. 네, 일단은 이렇게 계속 네 터치를 해주고요. 네, 딸하고의 이제 스킨십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계속 쓰다듬는 거죠. 네,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키워가지고 프린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의 이제 신한은행을 퍼뜨리기 위해서 네 프린세스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농장을 미친 듯이 잠깐 다니기 전에 잠깐 일단은 피로도 좀 보자. 피로도 지금 빵이죠? 이러면은 농장을 세 번 해요. 농장을 미친 듯이 다녀. 주인님, 아가씨께서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 주인님 잘 어울리십니다. 무슨 선물을 줬는데 성품이 올라왔네요 조금. 네. 네, 농장 지금 오지게 네 포젓을 갖다가 짜내고 있죠. 아, 저는 아까 그 여자아이를 말한 건데 무슨 생각하신 건가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딸을 열심히 키워야겠다. 네, 딸을 열심히 키워서. 네, 프린세스로 만들어야겠다. 네. 프린세스 신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다녀오겠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벌써 가버렸다. 나한테는 어디 가는지 말해주셔도 좋으련만. 걱정이네. 어? 바다 어디 숨었을까? 빨리 못 찾으면 계속 술래만 해야 되잖아. 귀여운 여자아이 나왔네. 우와, 예쁜 아이네. 내 뿔에 정부려나? 아, 손수건 떨어뜨렸다. 그냥 지나가네. 모르나 보다. 예. 무슨 일인가요? 당신 나한테 볼 일이라도 있나 보죠? 있잖아, 손수건 떨어뜨렸어. 자, 여기. 정말이네,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에? 왜? 네 손수건이잖아.
로드리 가문의 사람이 한번 땅에 떨어진 손수건을 다시 쓸 순 없죠. 괜찮으시다면 가주셔도 돼요. 어, 그럼 가겠지. 고마워. 자. 저는 더빙, 네,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크리스티나라고 부를게. 나는 한은행이야. 맞다. 크리스티나도 우리랑 같이 놀자. 지금 다들 숨바꼭질하고 있어. 내가 술래지만. 나쁘지 않아요? 왜? 어느 집에든 숨바꼭질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크리스티나도 같이 놀자. 어? 특이한 사람이래요. 그래? 왜 특이하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 나의 그 친구가 되어도 좋아요. 어, 그래. 그럼 친구하자. 잘 부탁해, 크리스티나. 여기 나오는 인물들, 네, 어, 역캐들 다 얘하고 친구 돼요. 네. 신한은행하고 친구 가자. 됩니다. 자, 이제 11월이죠. 11월이면은 일단은, 네, 어, 스케줄 설정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아서 즐거웠어요. 그래. 자, 쓰다듬는다. 계속 내 치맛자락을 갖다가 쓰다듬어 줄게요. 간지러워요. 이제 그만. 자,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마다 능력치 오를 거예요, 능력치. 네. 겨울 옷을 입히라고요? 아, 겨울을 입힐 필요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네, 그 뭐냐, 옷을 입히는 거는 막, 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네, 자동으로 입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겨울, 이제 가을 돼서 이제 겨울이다, 이제 좀 있어 준비해야겠다 하고 이제 입히는 게 아니고, 네, 옷을 갈아입히는 게 아니고, 얘들이 이제 어, 진행하다 보면은 6월이나 아니면 12월이나 막 이럴 때 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아니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이거 큰일이네요,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옷이 있으면 갈아입히거든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피로도가, 네, 좀 줄어들어요. 네, 피로가 조금 줄어듭니다. 피로가 좀 줄어들어요. 좀. 웬만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알바, 휴식, 휴식. 매출 두 번 해주고요. 이 게임의 꿀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꿀팁. 얼마나 외우고 게임하는 거냐고요? 얼마나 외우고 게임하다뇨? 자, 여기서 이제 어... 제가 아까 전에 성이랑 광장이랑 번화가 갔었나? 성이랑 광장이랑 번화가 갔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도구점을 가볼까? 도구점? 도구점? 어서요 아가씨, 이야기나 하고 좀 하고 가겠어. 지금 한가해서 괜찮거든. 역시 신기해. 사람들이 몰릴 때는 정말 정신없지만 한가할 때는 정말 한가해. 지금처럼 말이야. 아. 자, 번화가도 한번 가지고요. 눈이 너무 무섭다고요? 자, 그리고 커리도 가지고. 카지노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 근데 난 왠지 지는 걸까?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는 게 정말 싫어. 언젠가 통째로 사버리겠어. 통째로 사버리겠대요. 자, 피로도가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네, 더 돌아다녀야 돼요. 광장. 시장도 가지고요. 옷가게도 가줍시다. 옷가게도. 아, 어, 크리스티나 만났네요. 오늘은
쇼핑이야? 댄스 레슨용 옷을 주문하러 왔어요. 댄스? 휴마나 정도는 출 줄 알아야 된대요. 요즘에는 케이팝이 유행이라는데. 왕궁 친문 안 쌌냐고 물어보셨는데 왕궁 친문은 지금 여기서는 별 필요 없지 않나요? 나중에 왕자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쌓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딱 네, 필요 없고 이 게임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네, 이곳저곳 잘 돌아다녀야 돼요. 네.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댄서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광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저런 이벤트가 나오면은 광장으로 갔다가 뭐 또 어디 갔다가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이제 댄스 교실을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아가씨, 어라 벌써 나가셨네. 어? 여기는 되게 이 마을은 치안이 되게 좋나 보네요. 11살짜리 내 어린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아무도 막 납치해가거나 막 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네. 그렇구나. 큐브의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네, 범죄를 저지를까봐 그게 불안한 거죠. 어? 큐브는 집사니까 네. 노예자네 노예 완전히. 계약을 맺은 노예잖아요. 자 엄청 놀랬죠 지금? 언제나 여기서 친구들과 같이 놀지. 그래서 그 나랑도 사이좋게 지내줄까 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좋아, 나랑 메리는 오늘부터 친구야. 이름이 메리인 거 보니까 네 갑자기 네 학교 괴담이 생각이 나네요. 메리는 어디 살아? 안녕, 나 메리야. 지금 학교 안에 있어. 안녕, 나 메리야. 신기한 물건이 많아서 정말 좋겠다. 지금 네 뒤에 있어. 그 아시는 분 있겠죠? 네, 학교 괴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지. 그러면 말이야. 막 계속 네 주인공 그 여자애한테 전화가지고 네 전화 딱 받으면은 안녕, 나 메리야. 지금 네 학교에 있어. 사이좋게 지내자, 메리. 안녕, 나 메리야. 나 지금 네 집 앞에 있어. 그러다가 또 네 또 전화가지고 안녕. 나 메리야. 나 지금 네 뒤에 있어. 그리고 하고 놀라가지고 아주 네 화들짝 놀라죠. 자 쓰다듬어 줄게요. 이번엔 머리 쓰다듬어 줍시다. 아, 아빠 손 따뜻해요. 자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피로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피로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예절 공부 두 번 정도 해주고 외출 한번 해줄게요. 역행을 빨리 그러면 섭외해 보세요. 빨리 화야님이 다른 플랫폼 가가지고 역행들 좀 데려오세요. 자 아까 전에 광장으로 가보자고 그랬었죠? 광장에 댄서가 있다고 그랬었죠? 어라? 아무도 없네. 자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댄스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분 저쪽에서 무용교실 하는 선생님이지. 한쌤 모기와 선전으로 가끔 광장에서 춤을 추거든. 네. 댄스 선생님이라 나도 한번 보러 가볼까? 어디 갔다는 건데 그래서 광장에서 거리로 가야 되나? 분명히 이 근처라고 했는데. 어머 아가씨 내 교실에는 무슨 일이지? 아 저기 혹시 댄스 선생님이세요? 네 포가 조금 어려운 게 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마을을 구석구석 잘 돌아다녀야 돼요. 그 이제 뭐냐 다크 타운인가 거기 빼고 네. 뒷골목 같은데 거기 빼고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잘 돌아다녀야지. 그러니까 딱딱 맞춰서 돌아다녀야지. 네,
간이 뭐냐 무용교실이라든지 뭐 예법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열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스토랑에 한번 가볼게요. 레스토랑 주인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늘에서 하느님이 아들이 강림한 날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순한 축제로서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날 밤은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관습이라고 합니다만 아가씨와 함께 보내시는 것은 어떠신지? 어? 아빠!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죠? 사람들도 많고 아주 즐거워요. 이 옷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라고 해서 큐보가 입혀준 옷이에요. 모처럼의 축일이라 아가씨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뭐하는 날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나도 그래. 저도 그런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크리스마스가 뭐하는 날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오히려요? 나 홀로 집에 보는 날 아닌가? 자 어울려요? 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아니 이거 미쳤나봐 진짜. 아니 뭐 이딴 선택지가 있어. 아니 딸한테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은근히 프린세스 메이커 만든 제작자들이 이거 잔인하다니까. 11살 된 딸한테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 칭찬해줘야겠죠 당연히. 응 고마워요. 자 아가씨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굉장하다 큐브 고마워. 맛있겠다. 달콤하고 맛있어. 입에 맞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더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아, 아빠도 한 입 줄게요. 아 하세요. 아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오야. 딸이 주니까 더 맛있는데? 자, 우리 딸, 한번 배를 한번 만져볼게요, 이번에는. 응? 아빠 왜요? 안아주실 거예요? 와. 도덕심이 너무 높다고 해요. 영어로 줄여보자고요? 도덕심을 왜 줄여요? 일단은 인사 한번 해볼까? 인사. 아빠,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요. 그래, 열심히 살자. 자, 무용 교육을 받을 수 있긴 했대요. 무용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네. 예법을 좀 더 해주고 예법 좀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바캉스 가줄게요. 업보 너무 안 오른다고요? 오늘은 건국제군요. 아까 잠시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밖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건국제라 왕국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이날만은 성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귀족이나 왕족들과 만나서 절을 기리니까 사격의 대비를 원한다면 놓칠 수 없죠. 가자 가자. 진짜 별거 없는 이벤트네요. 저건 나중에 왕자 만나고 난 다음에 가야지 이벤트가 좀 쌓이는 건가? 생기는 건가? 성과 착실히 쌓이고 있죠.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느낌을 물어본다, 눈덩이를 던진다, 껴안는다. 제가 볼 때 눈덩이를 던지면 체력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눈덩이를 던져가지고 체력을 올려준다. 눈싸움의 국룰이라고요? 이 선택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능력치가 다를 거예요. 좋아, 나도? 재밌어요, 아빠. 피로도도 올라가는 대신에 체력도 올라가네요. 아, 아직은 아빠하고의 결혼을 진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껴안는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아빠하고 결혼 이벤트를 엔딩을 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네. 딸한테 아주 그냥 네. 딸과 아주 으쌰으쌰 네. 재밌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지금도 이자벨님은 그리워하십니까? 이자벨님은 항상 평화를 염원하셨어요. 그 마음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자,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다정한 우리 아빠. 딸은 아빠가 너무 좋아요. 나도 착한 아유, 근데 도덕심이 떨어지네, 이거. 아빠도 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게 딸과의 결혼을 목표로 할 거면 도덕심이 낮아야 되거든요. 시리즈 전통이에요. 네. 아마도 여기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부드럽게 인사한다를 많이 써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플레이할 때는 저거 좀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용도 좀 다녀주고요. 무용도 좀 다녀줄게요. 딸이 왜 이렇게 아빠를 유혹하냐고요? 유혹하는 게 아니고 네 교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여러분들의 뇌가 히토미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무슨 무용 교육을 받으니까 애가 멍청해지냐? 게임이 이상하네 이거. 댄스 공부한다고 애가 멍청해지고 있어요. 네, 이상한다. 내가 누나랑 여동생 있는데 저건 선 넘었다고요?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쓰다듬니다. 오, 재밌다. 웃겨. 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자, 기다려봐. 피로도가 28이죠. 28이면은 이제 무용도 다녀도 돼요. 일단 무용 미친 듯이 다녀. 이거 돈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일단은 훌륭한 댄스라고 선생님께서 칭찬해주셨어요. 아, 정말 기뻐요. 네, 기쁘니? 자, 인사 계속 해줘가지고 제가 볼 때 도덕심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해주면 도덕심이 올라가거든요. 올려주고 자, 그리고 일단은 이것도 보자. 피로도가 지금 많이 쌓였어요. 제가 볼 때는 무용 좀 더 다녀주고 무용 좀 더 다녀주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음번 스케줄에서 바캉스를 한번 가줍시다. 바캉스를 한번 가줄게요. 체력 키우면은 품에 3처럼 광산 보낼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아마 광산 알바가 없을
했을걸요? 네. 제 기억으로는 강사 에바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이 사학기 왜 이렇게 코가 막히냐? 아빠,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요. 어둠의 주점에 취업시키라고요? 여기 어둠의 주점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딸을 갖다가 어둠의 주점에 보내라고 하는 것부터가 지금 어? 아주 나쁜 아빠가 됐어. 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자, 바캉스 한번 보내주고요. Let's go. 자, 피로가 많이 쌓이고 있죠? 아, 뭔가 내 네, 엄청 큰 내 네, 개가 나왔는데 개? 저 개인가 저거? 뭐야? 늑대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할까요? 마수 내 네, 마무리인가 저거? 꾸짖을까요? 쓰러뜨릴까요? 칭찬할까요? 칭찬하면 왠지 업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칭찬 한번 해볼까? 아, 어, 괜찮아요. 아니요, 감수성이 올라가나? 너무 착각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아, 감수성이 올라가네.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빨이 되게 그건데 날카로운데? 야, 근데 돈이 500원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어. 이제 다시 알바 뛰어야겠다. 또 열심히 알바 뛸게요, 여러분들. 아빠,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요. 알바 두 번에다가 외출 한 번 해주고요. 잘한다. 오, 소질 있대요. 오, 보너스 좋아. 명성도 올라오고 보너스. 아, 근데 이번에 실패했네. 자, 성 한번 가지고요. 문지기 아저씨. 자, 문지기를 만나줄게요. 일단 계속. 일단 문지기 만나가지고. 어, 집정감 네이섭님께서 너에 대해 여러 번 물어보셨단다. 한번 만나보겠니? 오케이. 자, 광장에도 한번 가보고요. 여, 한은행 잘 지냈나? 아, 리즈, 오늘도 수행이야? 하루라도 훈련 쉬어서는 안 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무도에는 왕도는 없다라고 하셨다. 나도 빨리 강의해서 이 나라의 최고의 검사가 될 거야. 멋져. 알바는 딸이 하는데 왜 본인이 하는 것처럼 말하나요? 어? 네? 그러니까 집정관이 11살짜리 소녀와 단둘이 만나서 뭘 하려고 네, 어,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거? 집정관 이 자식이고 어? 로리콘은 아니겠지? 그런 게 어딨어. 리제, 어, 여러분들, 리제 좀 귀엽게 생겼네요. 내 딸보다는 좀 덜하지만. 자, 광장 한번 더 가볼게요. 역시, 더운 날은
좋아요. 자, 인사해주고요. 아빠, 좋은 아침. 자, 농장일 좀 다녀주고, 농장일 하나 다니고, 그리고 한 다음에, 농장일 두 번, 농장일 두 번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외출 한 번 해줄게요. 나 돈 좀 벌어야 돼, 돈. 오케이, 좋아. 아, 고마워, 크리스티나. 오, 딸이 12살이 됐어요. 사줘야겠죠? 일단은 화장도구 사줘, 화장도구. 화장도구 사주고 제발 오케이 보너스 받죠 또 크리스티나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어 크리스티나도 어? 생일이네요 혹시 내가 찾아와서 방해된 거야?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게임으로 퉁 안 치나 보네 퉁치라니요? 아니 고전 게임으로 퉁치는 게 그 뭔 뜻이죠? 정보원 태츠? 오케이. 정보원 태츠가 나오네요. 자, 일단 인사 계속 해주고요. 아빠. 이게 4야. 1보다 그래픽이 더 안 좋아 보이네. 이거 내 4입니다, 4. 자, 무용을 좀 다녀주고요. 무용을 9번에다가 바캉스 한번 갑시다. 가져와, 가져와. 자, 산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산은, 만드는 거 도와주지 말고, 네, 딸이랑 대결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존심이 세지네. 네, 이거는, 네, PC판 아니에요. 왜 갑자기 에코를 켰냐고요? 저 에코 안 켰는데요? 에코 킨 것처럼 들려요? 오, 양육비 도착. 개꿀. 자, 쓰다듬는다. 자, 딸의, 배를, 아니다. 네, 치맛자락을 갖다가 쓰다듬어 줄게요. 간지러워요. 이제 그만. 자, 일단, 그리고 저자 한번 해줄게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이것도 앨범 있죠. 앨범 있고, 여러분들, 왜 제가 DS판을 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건 일단 한글 더빙도 있고, 첫 번째 한글 더빙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특히나 이제 아빠하고 결혼을 했을 때, 아빠하고 결혼했을 때, 결혼 엔딩을 보잖아요. 네,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뒤에 이제 미연 씨처럼, 네, 이제 아빠하고의 신혼생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큐브하고의, 네, 집사,